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원가 회계 그 흐름을 해줘 보죠. 예, 자, 지난 이어서 다시 우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공품 계정이죠. 재공품과 제품인 거죠. 기억하죠? 들어가는 거. 이게 뭐 들어가죠? 기초 재공품, 여기는 기말 재공품, 여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여기는 기초 제품입니다. 기초 제품. 여기는 기말 제품이죠. 그리고 이게는 뭐죠?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 이게 뭐죠? 제조 원가. 이렇게. 그죠? 이제 원가의 흐름.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기말 빼고 나면은 제조 원가. 그리고 기초 제품에다가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을 빼고 나면은 매출 원가. 그죠? 이 매출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죠. 그죠? 판매. 여기서 이제 주된 게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하는 건데, 여기 원가 회계입니다. 그죠?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문제 포인트가 첫째, 가로등기 문제입니다. 가로등기 문제. 두 번째는 요거를 그랬죠.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세 번째가 요거 구하는 거죠. 기말 재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 가로등기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게 매출과 관한 한번 해봤죠. 그죠? 이번에는 이 교재, 거기 한번 보세요. 480쪽을 봅니다. 480페이지에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갑 제조회사 자료 다음 같다. 매출원가를 구해 보세요. 매출원가. 예, 그러면은 자 일단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죠?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이렇게 빨간색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매출원가입니다. 제품 계정의 매출 원가. 요거 해본다, 그죠? 매출 원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기초 제품, 여기에 기말 제품의 제조 원가다.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일단 주어진 자료에서 기초 제품만 찾아볼까요? 5만 5천 원 나와 있죠? 기말 제품은 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5만 5천 원이죠? 35,000원. 그런데 이게 없잖아. 제조 원가. 이거 구해 와야 되죠.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예, 무슨 계정? 예. 재고품 계정. 그죠? 요걸 알아야 되죠. 여기에서 제조 원가를 구해서 요래 대비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자료. 뭡니까? 기초 제공품, 여기에는 기말 제공품,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그죠? 예, 대입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얼마죠? 한번 보세요. 기초 제공품은 7만 원입니다. 그죠? 요게 7만 원이고,
기말정 5만 원이죠. 네. 주어진 자료 기초제공품 7만 원, 기말 5만 원입니다. 그죠? 다음에 직접 재료비 한번 보세요. 직접 재료비, 재료 소비액을 말해. 여기는 지금 소비 소비액이잖아. 그죠? 소비액. 예, 재료비 한번 볼까요? 재료 구입이 50만 원입니다. 재료 구입. 그런데 기초 재료가 5만 원 있고 기말 재료가 6만 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료 구입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면 되죠. 얼마죠? 49만 원. 이렇게. 그죠? 50만 원에다가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면 되니까 49만 원이고. 다음에 노무비 보세요.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 그리고 예, 공장 간접 노무비 나오죠. 그죠? 예,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는 여기에 들어가고 공장 간접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구분하나, 여기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결국은 같았잖아. 그죠? 같아지지만 우리는 막 처음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분할게요. 여기 그러면 25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간접 노무비에 10만 원 들어가겠죠. 이렇게. 공장 건물의 감가 상각비가 이게 직접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죠? 아, 요즘 간접 경비. 예, 그래서 여기에 또 7만 원 들어가겠네. 그죠? 여기는 없다. 그죠? 그리고 영업부 사원의 급여 나오죠. 요거는 제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예, 제조부가 나오고 영업부가 나왔을 때, 제조부 하는 걸 우리는 공장, 뭐 이렇게 공장분이다 하기도 하고, 영업부는 본사분이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조부나 영업부 하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갑니다. 제조 공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영업부라든지 본사분 나오면 요거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 관리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즉, 말해서 요거는 말하자면은 원가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원가에 들어가면 요거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뭐 제조부에서 발생했다 또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하면 요거는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영업부라든지 뭐 본사에서 발생했다 하는 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요거는, 이거는 아무 관계 없겠죠. 그죠? 이거는 공장부이라는 걸 요거 들어가 줘야 돼요. 원가에. 여기 들어간다는 건 원가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영업부 사원의 급여는 제외된다. 왜? 요거는 비용, 판매 관리비라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다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걸 다 더하고 이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예, 계산해 볼까요? 93만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예, 다시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조 원가가 93만 원, 이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그죠? 그럼 몇 천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더하고 빼면 이거 답 나와버리잖아. 그죠? 예, 얼마 나오죠? 95만 원 나오겠네. 예. 정답. 예, 95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답 맞네. 그죠? 예, 정답 95만원이다. 지금 제가 구한 이런 문제가 중급 문제 들어갑니다. 중급 문제. 예. 자, 이제 우리 좀 연습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 앞으로 창 돌아오세요. 14번 문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전부 이겁니다. 여기 관련되는 거. 예. 자, 이번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14번 477쪽입니다. 단기 완성품의 그 전부를 제조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한다. 이때 기초 제공품은 얼마인가? 요거 지금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계정은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하나 딱 그려가지고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좀 아시겠죠, 그죠? 예. 재노경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아셨죠? 자, 대입합니다. 직접 재료비는 90만 원, 직접 노무비는 60만 원,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 그리고 기말 정품은 75만 원. 여기 뭐죠? 제조 원가죠, 그죠? 제조 원가고, 지금 이 문제는 뭘 구합니까? 기초제공 구한다, 그죠? 이렇게 구해봐. 이건 없죠? 없는 거는 제로. 이건 항상 경비와 간접비, 이 원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급금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안 주어지면 제로를 하면 됩니다. 예. 자, 이제 힌트. 문제에서 보니까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다 그랬죠. 이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죠? 1.2가 되죠. 가산하여 판다 그랬습니다. 매출.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랬으면 이 매출 금액이 주어져 있잖아. 그죠? 18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죠? 얼마에다가 1.1을 곱하니 180만 원이다. 그럼 요금을 구할 수 있잖아. 180만 원 나누기 1.2. 알겠죠? 얼마? 150만 원. 그럼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죠? 이 합계와 이 합계가 같다. 그죠? 예, 같으니까. 얼마죠? 40만 원 나오겠네. 예. 정답. 예. 그래서 정답은 45만 원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면은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16번 제조원가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제조원가 이거잖아. 얼마야? 얘기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은 3만 원입니다. 그죠? 단기 재료비가 12만 원이죠. 그 단기 노무비가 7만 원입니다. 자, 경비 한번 보세요. 경비 지급액이 5만 원인데 경비 미지급액이 2만 원입니다. 그럼 이달에 경비 얼마란 말이죠? 그렇죠. 7만 원이죠. 경비 지급액이 5만 원 있고 경비 아직 지급 미지급액이 2만 원 있으니까 이번 달에 경비 발생액은 7만 원 되겠죠. 그죠? 7만 원. 기말은 얼마죠? 4만 원입니다. 이건 안 나왔네. 간접이 없네. 없으면 뭐죠? 제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합계에서 요거 빼고는 이거 나오잖아. 그죠? 예. 얼마가 되죠? 25만 원 되겠네. 정답. 예. 이렇게. 25만 원 정답이다.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17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매출 총액 얼마인가 묻습니다. 이거 묻고 있죠. 이거, 이거. 아시겠죠, 그죠? 매출 총액.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제품 계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입니다. 얼마냐 묻자. 지금 문제가 매출 총액 이거 얼마냐 묻자. 그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 간에 팔았다. 이거 얼마냐. 그죠? 자, 이 계정은 지금 무슨 계정이요? 제품 계정이니까. 그럼 기초 제품 찾아볼까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 45만 원과 52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또
매출이익이 주어졌네. 96만 원. 그죠? 그리고 다른 건 없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못 구하잖아. 이거 둘 다 모르니까, 그죠? 알 수가 없죠, 그죠? 못 구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재정원가 구하는 거. 예, 재정원가는 어디서 구하죠? 그렇죠. 재원공개점. 여기에서 재정원가 구해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 들어가는 거. 자, 다 같이 뭐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주어져 대입합니다. 기초 제공품 얼마죠? 28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38만 원이네. 그죠? 자, 다음에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게 총 제조원가, 거기 조심할 거. 자, 요것도 하나. 우리 제조원가와 요거 있죠. 그죠? 예. 총 제조원가는 다릅니다. 예. 제조원가는 요건데, 총 제조원가 앞에 총자가 붙죠. 그죠? 총자가 붙는다는 건 이걸 말합니다. 이거. 이걸 우리가 총 제조 비용인데, 우리가 비용과 원가는 같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는 총 제조 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이야기합니다. 앞에 총자가 들어가면 항상 요 금액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예. 요건 그냥 제조 원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총 제조 원가가 340만 원이라 그래서 이 금액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 금액 합계가 34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네. 다 있다, 그죠? 자, 더하고 빼면 얼마가 나오죠? 330만 원. 그죠? 이 제조 원가가 330만 원, 이게 똑같잖아. 330만 원.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323만 원. 여기다 요거 딱 더하면 되잖아. 그죠? 419만 원. 정답. 예, 이렇게 419만 원이다. 예, 답은 1번 나오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다음 이번에 15번 문제. 다음과 같은 부평회사 자료를 보고 기초 제공품과 직접 노무원가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예, 여기서 나온 거네. 그죠? 제공품 계정. 예, 15번 문제입니다. 자, 대박해 보세요.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이게 뭐죠? 제조 원가. 그죠? 자, 여기서 문제 들어보세요. 총 제조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이걸 말하잖아. 이게 100만 원이다. 제품 제조 원가 이게 97만 원. 자, 이제 주어진 거. 제조 간접비는, 이 제조 간접비, 이 제조 간접비는, 이 전체가 100만 원입니다, 지금. 그죠? 제조 간접비는 요 직접 노무비의 75%다. 제조 간접비는 요 금액의 75% 또는 총 제조 비용, 이 총 제조 비용의 27만 원이라 그랬네요. 그죠? 총 제조 비용이 이게 총 제조 비용이잖아. 이게 100만 원. 여기 적을게요. 이 총 제조비 100만 원, 여기에 27%는 이 27만 원이다. 이 말이죠. 예. 또, 그러면은, 기초 제공품 이 금액은 기말의 80%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80%다. 그죠? 이걸 우리 X라고 한다면, 이거는 80%가 0.8X 되죠. 그죠? 자, 이제 X 구해보세요. 지금 예, 노무비 구해봐라 그랬네.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비용의 27% 또는 이 금액의 75%니까 이 금액의 75%가 이거니까 반대로 여기에다 75 나눠보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27만 나누기 75%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얼마가 나오죠? 36만 나오겠네. 농업비 이거 뭐 제로. 그죠? 여기에 75%니까 곱하기 75% 요거 나누기 75% 요거 나오잖아.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죠. 왜? 100만에서 이거 요거 더한 게 100만 나오니까 요게 얼마가 되죠? 63만이니까 요게 37만 원 되겠네. 이렇게 그죠? 37만 원 맞네요. 그죠? 그럼 재료비는 나왔습니다. 37만 원 나왔고. 예. 농업비는 36만 원 나왔네요. 그죠? 그럼 요거 구합니다. 보세요. 요런 거는 우리 1로 하면 되죠. 그죠? 0.8x x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1에서 요 1이 있으니까 0.2x 되겠죠. 여기 쪽에 지금 100만 원 있잖아요. 97만 원이고 넘어면 빼면 3만 원이죠. x는 3만 원 0.2니까 15만 원 나옵니다. 15만 원. 여기 15만 원이 여기 얼마? 12만 원 되겠네요. 지금 기초로 보는 여기 12만 원 정답.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여기 15만 원. 80%니까 12만 원. 그죠? 예, 되죠? 네, 이번에 예, 19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9번 문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 문제, 그죠? 19번. 직접 노후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랬네. 예. 마찬가지. 여기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직접노후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그리고 제조원가 되죠. 지금 이 문제에서 직접 노후비를 계산해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죠? 노후비. 자, 대입합니다. 직접 재료비가 5,000원입니다. 다음에 제조 원가가 16,000원입니다. 판매 원가, 매출 원가죠. 21,000원. 직접 경비는 직접 농업비의 50%라 그랬습니다. 직접 경비는 직접 농업비의 50% 그랬네요. 그죠? 요금액 50%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예. 요금액의 50%라 그랬습니다. 50%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뭐가 안 주어졌습니까? 지금. 예. 판매 원가가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제품 계정에서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인데, 여기에서 판매 원가는 매출 원가죠. 그죠? 21,000원이고 지금 이 문제는 말하면은 기초 기말은 없다는 단속하는 말이 빠졌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기초 기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예, 자. 이게 지금 제조 원가, 판매 원가, 매출 원가 21,000원이다. 그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직접 경비는 직접 노무비의 50%다 그랬습니다. 직접 경비 노무비의 50%다. 예, 제조 원가가 16,000원 나왔죠. 그죠? 16,000원이고 제조 원가가 16,000원이고 제노비는 6,000원이다 그랬네. 이게 판매 원가가 이게 왜 주어졌을까? 그죠? 이게 주어지니까 조금 여기서 아 제조 간접비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왜냐하면은 문제가 조금 약간 있는 게그 판매 원가가 안 주어져서 되는데 판매 원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2만 7천 되어버리잖아, 그죠? 저러면은 이금액과 이금액이 안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 제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거기에 주어진 거 보면은 직접 재료비가 5천 원입니다, 그죠? 제조 원가가 16천 원이죠. 제조가 이게 주어졌네, 2천 원이고. 요래 주어졌고, 지금 판매 원가 이걸 21,000원, 이걸 갖다가 이거 없는 걸 간주해 버립시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 풀리겠네, 그죠? 직접 경비는 노비 50% 그랬으니까, 요거는 여기 50% 그랬네. 이렇게 50%. 거기 나와 있는 판매 원가 하는 거는 빼버리세요. 예, 그게 괜히 있으니까, 문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 요게 지금 16,000원이면 요거 7,000원 빼고 요게 9,000원이잖아요. 요두 개가, 그죠? 9,000원. 요 금액이 요게 반이니까 요게 얼마? 6,000원이고 요게 반이니까 3,000원 되죠? 그래야 요 금액이 요게 5,000원 되니까. 지금 무는 게 뭐죠? 노후비죠, 그죠? 6,000원 정답 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20번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바로 주어졌습니다. 읽어보세요. 기초로 원가하는데 모든 자산의 기초기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이 생각해놨네, 그죠? 예, 일단은 문제 주어진 거 보니까 이익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 계정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원리 원칙대로 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또 우리는 항상 원리 원칙에 의해서 풀어나가면은 응용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풀때 약간 이제 말하면은 요령을 가지고 풀다 보면은 그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문제를 달리 해버리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푸세요. 계산 문제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뺄 거는 빼가면서, 그걸 풀다가 요령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좋은데, 요령을 가지고 풀어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원칙에 따라서 풀자.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 일단은 그거 보니까 매출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주어진 것이 이 매출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그랬죠, 그죠? 이래 나왔는데 그 매출이 10만 원 주어졌고 문제가 이익도 나왔잖아, 그죠? 4만 원 나와 있다. 지금 이래 주어져 있고 그것도 다른 말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나왔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갈라놓기라는 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계정이, 알겠죠? 이 계정 가지고 풀어 나가자 이겁니다. 원래 이게 10개입니다, 10개. 그게 우리 10계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필요 없습니다, 8개는. 다 필요 없으니까. 왜 10개 되냐면, 재료비 계정, 노후비 계정, 경비 계정, 제조 간접비 계정, 그 다음에 제조, 제품 계정, 그리고 제품 계정, 그리고 매출원가 계정, 그 다음 판매관리비 계정, 월차 손익 계정, 그리고 연차 손익, 이렇게 10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알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객관식 시험에 딱 나온 거두 개만 가지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최대한 해서 줄여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자꾸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재원품에서 기말 나오잖아, 그죠? 근데 보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이게 제조 원가죠. 자, 주어진 거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비가 2만 원 주어졌죠. 직접 노후비가 3만 원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 기초기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 기초기말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에서 4만 원에 10만 원, 이거 6만 원이잖아. 그죠? 요게 6만 원이거나 요도 6만 원이잖아. 같으니까. 요게 6만, 요 6만 원 맞죠, 이제? 그죠? 기초기말 없다 그랬죠? 제로.
지금 여기서 이제 예. 그럼 요거 계산해 봐라 그랬으니까. 이건 없네. 경비는 없어는 없죠. 없죠. 그죠? 어. 2만 원, 3만 원, 얼마나 6만 원이구나. 답 얼마? 만 원. 이렇게. 그렇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그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세요. 21번입니다. 예, 이번에 이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21번. 총재정가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일단은 그게 주어진 거. 딱 보니까 매출원가 주어졌네. 그럼 매출원가, 이건 제품계정이다. 그죠? 이게 주어졌습니다. 50만원 주어졌고. 기초 제품 10만 원 주어졌고 기말 제품 주어졌죠. 15만 원 주어졌고 이게 이제 뭐죠? 제조 원가 할 수 있죠. 그죠? 그 65만 원 빼니까 얼마? 예, 여기 65만 원이잖아. 55만 원이다. 그죠? 이게 제조 원가 55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죠? 자,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제공품은 5만 원 주어졌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2만 5천 원 주어졌습니다. 지금 묻는 게 뭘 묻습니까? 총 제조원가 묻잖아. 이게 뭐죠? 총 제조원가잖아. 이게 얼마라 그랬습니까? 얼마냐? 묻고 있네.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렇죠? 예. 네. 이게 얼마죠? 57만 5천 원 마이너스 5만 원, 52만 5천 원. 정답. 그죠? 52만 5천 원 이상. 이 정도 풀면은 충분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로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원가에 대해서 첫 번, 이거, 그죠? 갈로키 문제. 아셨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조 간접이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